자신이 들은 놀라운 사건을 믿기 전에 실제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는 그들의 증언을 믿지 않고 직접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고 만져봐야 믿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들을 보여주며 만져보라고 하면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거나 손가락을 넣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표현이었고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최초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기록은 믿음을 주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